A씨는 여행 목적으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2박 3일 일정으로 대마도를 찾았다. 경북에 사는 친구 등 지인 5명과 함께한 대마도 여행이었다. 에이씨 일행은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로 이동했고 저녁에는 일행들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 자정 무렵 A씨는 밖에서 놀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인과 약속이 잡혔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A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A씨는 일본 한 경제전문지의 한국 지부장이었다. 한국에서 지내며 일본 기자에게 한국 기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자의 취재를 보조했다. 게다가 10년간의 일본 생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른바 일본통이었다. 적어도 일본 안에서라면 어디에서도 자기 집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밤에 혼자 길을 나선다면 누구든 말릴 법한 상황이지만 A씨의 경우 일본에 대해 워낙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 소식지 관련 언론사의 한국 지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행은 A씨가 따로 할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A씨가 돌아오지 않았고 일행은 현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수색에 들어간 현지 경찰은 29일 실종된 A씨의 외투를 발견했고 30일 일본 경찰은 해상자위대 쓰시마 경비대의 군사시설 관리대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해당 변사체가 A씨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신 발견 장소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자위대원의 숙소 건물 내부라는 것이었다. A씨는 실종신고 나흘 뒤 숙소에서 약 500m나 떨어진 해상자위대 기숙사 내부에서 발견된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표면적으로 군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정권이 없다. 군대이면서 군대 아닌 군대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일반인의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뭔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체가 발견되기 마련인데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자위대 부대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대마도에는 3개의 해상자위대 분청이 있다. A씨 시신이 발견된 이즈하라 분청은 선 남쪽에 있다. 현지 경찰은 그가 욕실 창문을 통해 기숙사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세면장은 울타리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잠입이 가능한 구조였다. 문제는 동기다. 왜 하필 자위대 기숙사였을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국의 군부대에 몰래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자칫 외교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A씨가 침입한 건물이 자위대 기숙사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낮았다. 숙소 전문에는 자위대 건물임을 알리는 큼지막한 알림판이 세워져 있었다. 숙소 주변엔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자위대원이 경계 근무를 24시간 서고 있는 곳이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도 많았다. 혹시 무기 탈취가 목적이었을까? 허무맹랑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었다. 자위대 기숙사지만 엄연히 군사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숙사엔 무기고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상태에 주목했다. 시신은 모든 사건의 최후의 목격자이자 가장 유력한 증거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파악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정수리 근처와 후두부 그리고 귀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발견됐다. 사인은 외상성 상해, 외부로부터 생긴 상처가 사망 원인이란 의미였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숙소 인근 하천에서 넘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외투가 발견된 곳을 토대로 동선을 역추적했다.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에 따른 A씨의 당일 행적은 이랬다. 술자리 중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간 그는 숙소에서 10분가량 떨어진 자위대 기숙사 인근을 지나다 하천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졌다.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쉴 곳을 찾았고 마침 자위대 기숙사가 눈에 띄었다. 욕실 창문을 통해 기숙사로 잔입한 그는 이불을 깔고 누웠다. 상처로 인해 고통이 심했지만 밀려드는 취기와 졸음 때문에 A씨는 바닥에 누웠고 얼마 안가 숨을 거뒀다. 물론 유족은 이를 납득하지 못했다. 자위대 시설은 혼자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타살 가능성을 주장했다. 특히 머리에 난 상처와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을 주목했다.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죽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갈비뼈와 머리 상처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면 집단 구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어디선가 살해된 뒤 기숙사로 옮겨졌다는 주장이다. 2015년 1월 1일에 방송된 MBC 뉴스에서 일본 영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영사관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이는 곳 찾아 그냥 들어가서 잠든 겁니다. 송씨 시신은 속옷 차림이었고 외투가 바닷가에 있었다는 점이 이 같은 추정의 근거입니다.
A씨가 방문할 당시 대마도에는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 무렵 섬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때문이었다. 2014년 11월 한국인 4명이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통일신라 불상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2년 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범인이 한국인이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한국인을 향한 공공연히 적대감을 나타내고 한국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가게까지 하나둘 생겨났다. A씨 죽음에 혐한 세력이 관계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고개를 들었지만 문제는 물증이 없었다. 유족은 일본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2015년 2월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일본 경찰의 협조 문제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외사 사건은 현지 경찰이 추가로 타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건을 더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재는 사건을 임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도 A씨의 죽음을 사고사로 판단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은 여럿 존재한다. 2010년 3월 한적한 숲에서 의문의 슈트케이스가 발견됐다. 그 속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에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사체의 관절들은 모조리 꺾여 있었고 시신의 머리는 예리한 칼날에 의해 잘려나간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일본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범인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토막내 살해한 여성이 하루코라는 가명을 쓰는 한국 여성이라 밝혔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고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거짓말처럼 여론은 조용해졌다. 특히 이 여성이 매춘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살해범의 증언은 더욱 유리하게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국민성을 운운하며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증언한 대부분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모든 증거, 증인의 진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토막살인범 이누마 세이치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체 훼손죄만 적용 단지 6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루코라 불린 이 여성은 2006년 일본인과 결혼했다 실종된 상태였고 대한변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범인의 진술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되었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 차례나 방송돼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 4월 요코하마 항에서 토막난 여성의 두 발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이번 사건도 역시나 토막살인사건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전직 경찰이라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이다. 범인은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 둘과의 이중생활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었던 가해자는 조 씨를 단지 밀었을 뿐이고 사건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이다. 이상한 점은 모두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살인을 하고 시체를 토막내 유기하기까지 한 강력범들이다. 그리고 일본의 재판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 증언들이 모두 무시되고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만약 일본에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본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